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갱생화돼서 자세가 이것밖에 안 나왔어.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태산 약초 박주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노화나무 수액을 제시한다고 땀을 엄청나게 흘렸습니다. 한달 보름 정도까지는 막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수액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좀더 여유롭게 이 산행을 하면서 이제 산행을 좀 즐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노화나무 수액은 1150꼬지 위쪽에서 제시를 했고, 그1200꼬지 이상 올라가면은 그 이제 나오는 그 약초를 오늘 산행을 했는데, 오늘 참단기를 보았습니다. 참단기. 이게 바로 우리나라 한반도 생성 이래 수억 년, 수천 년 이상 우리 민족과 같이 생존해온 이 참단기입니다. 참단기. 이 참단기는 전 세계에 중국, 일본, 그리고 저희 한반도 우리나라에서 이 자생을 하는데, 일본에서 온그 외딱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고깃집 뭐 삼겹살이다 이런 거뭐 대중적으로 구워 먹을 때이 상추 위에나 다음 채소 위에 이제 올려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향도 좋고, 고기 비린내도 그 없어지면서, 잡내가 없어지면서 그 먹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샐러드나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이제 외당기고, 이 저희 나라 순수 토종 이 참당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뭐 대중적으로 그 판매를 할수 없는데, 요즘은 뭐 재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참단기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우리 고산지대에 그 주로 자생을 하는데, 그 부입토 위에, 그리고 절벽에 다음에 산 정상 막창부, 막창부라는 것은 이제 산이 끝나는 지점, 그 지점에 가면은 다 이렇게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에 이렇게 이제 참단기가 이렇게 자랍니다. 이 잎도 상당히 크고, 오래된 건 때도 굵습니다. 이런 걸 바로 그냥 이 외당기가 아니고, 이런 걸 바로 하나 꺾어 가지고 바로 쌈을 싸 가지고 삼겹살을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뭐 삼겹살 좀 먹게 되겠는데, 이런 부드러운 잎을 채취해 가지고 또막 같이 계시는 이웃들과 조금씩 나누고 또막 그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참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를 위해서 태어난 약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참단기 같은 경우에는 학명으로는 순금초라는, 순금초. 요거는 중국식 표현이고, 다음에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이두학명으로 그 표현을 하면, 이두라는 것은 중국 한자가 뜻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이제 문효대사님 아들 설종께서 그걸 갖다 이두를 장식하면서 좀더 쉽게 우리 백성들이 또 집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글로 갖다가 만드는 겁니다. 이두입니다. 이두. 그게 이두학명으로는 그게 목기초라고 합니다. 목기초. 목기초라는 것은 눈목자, 기알기자, 풀초자 이래가지고 눈으로 보기 어려운 풀이다. 그렇게 이제 이두학명으로 그렇게 삼국시대에 고유명사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참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이 여성질환이라든지 부인병에 쓰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참단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성분이 있지만, 그 방향성 정유 성분도 있습니다. 정유 성분이라는 것은 향기가 나는 것은 이제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있고, 그 위에 비타민도 있고, 이제 그 외에 서당도 있습니다. 서당. 서당도 있는데, 당 종류에 보면 서당이라고 있는데, 그게 또 해필 또 여러 가지 또 아까 전에 이두를 장시하신 그 설총,
설총 아버지가 이제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이제 본명이 설시고 본명이 원효입니다. 그러니까 본명은 설서당, 이름이 설서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제가 네이버 지식 백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한다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 뭐 원효 대사님 이름이 성함이 이제 설서당이고 그걸 갖다 이 참단기를 갖다가 또 이두식 그 삼국시대 그 고유 명사로 이게 목기초라고 이게 또 그렇게 이두 표현으로 또 저희가 고유 명사로 또 설총 대학에서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뭐 접목시키자면 그런데 이 주 이제 효능이 뭐냐면은 이제 보혈 작용을 하면서 이제 여성 부인병에 아주 좋다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이 혈액 순환이 안 돼서 뭐 생리통이라든지 그 외에 뭐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오는 그 병들이 부인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당귀 뿌리를 이 가을에 비치고 난 뒤에 이 당귀를 채취해가지고 약을 쓰면은 보혈작용과 더불어서 이제 각종 뭐, 혈액순환, 다음에 고지혈증,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걸 갖다 고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이제 고산지대 나라는 우리나라 이 토종 이 당귀를 사용해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중국에서도 뭐 약재가 많이 들어오지만은 이 우리나라 이 고유의 이 참단기 이 뿌리를 그리고 이 재배를 또 해가지고 많이 보급을 해서 이 국민 건강에 많은 도움을 돼야 되는 거는 이제 식물 중 하나입니다. 아 이런 거 정말 굵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 같은 경우에는 뭐 면역력도 또 강화시키고 그 외에 이 뿌리를 캐면 까는 뿌리 같은 경우에는 굵은 뿌리는 이 썰어서 작도로 썰어가 말려가지고 그 뭐 사물탕이나 기용탕이나 이런 이제 여성질환에 주로 그 사용이 되고 잔뿌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차로 또 음용을 하면은 아주 혈액순환도 좋고 얼굴빛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귀는 아주 그 유용한 웰빙 그 식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제가 뭐 그 설총과 뭐 다음에 설총의 아버지 그 원효 대사님 또 대해서 이 이제 이두항맹으로 이게 또 뭐 목기초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또 이게 당귀에 들어 있는 이 당분이 있습니다. 들쩍합니다. 이 대를 꺾어 갖고 씹어 보면은 그 당이 또 이제 서당이라고 하는데. 또 해필 또 그게 접목을 하다 보니까 원효대사님 이름이 원래 설시 설서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당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참 이 우연찮게 이 설명 들다 보니까 이렇게 접목이 됐는데 이 당귀 같은 경우에는 여성질환에 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뭐 기용탕, 뭐, 사물탕 등이 이제, 뭐, 익모초라든지 들어가가지고 여성의 몸을 뭐, 데워가지고 혈액순환과 어떤 생리불통 등 여러가지 부인병이 사용되는 것은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제가 오늘 약초 외에 또 말씀드릴 거는 또, 그 설총과 다음에 그 운용대사님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또 설명을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650년 성등여왕 그 시절에 그 운효 대사님은 이제 서역으로 이제 의상 대사님과 같이 이제 불경을 구하러 이제 그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 도중에 그 이제 신라의 신라국에서 그 중국까지 가려면 엄청난 거리가 있는데 걸어가면서 이제 날이 저물러서 이제 무등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자다가 보니까 너무 갈증이 나서 이제 고된 여정에 너무 갈증이 나서 물을 찾다가 그냥 바가지에 든 물을 마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해골 바가지에 들어있는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낮에 보니까, 다시 마시려고 하니까, 야, 어제 저녁에는 정말 그렇게, 시원하고 좋고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들어있으면 도저히 내가 못 먹겠다. 그러면, 야, 이 참,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그, 마음이 생기면 뭐가 변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령호 대사님은 거기서 칠나로 기항을 합니다. 의상 대사님만 서역으로 중국으로 가시고, 운용 대사님은 이제 기약을 하면서 모든 것은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대승불교의 대승기신론의 핵심 사상인 일체유심조를 갖다가 그걸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용 대사님은 모든 일은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있으면 무조건 뭐가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서 무조건 다 일어난다, 모든 일이. 그렇게 아시고, 이제, 대승기신론을, 집필하시고, 또, 신라, 뭐, 왕가 쪽으로, 그, 뭐, 정치적으로 또 어떤, 많은 도움을 주시면서, 요숙공주를 또 만나게 됩니다. 요숙공주를 또 만나게 되면서, 일부러, 냇가에 옷을 빠지면서, 적시면서, 옷을 말리는 도중에, 요숙공주님과 동침을 하면서 설종을 낳게 됩니다. 설종 그분이 이제 이주를 창시하시고 또 우리 뭐 중국으로 당나라, 그때는 신라가 당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나라에서 그 속국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그 사회적인 그 문제라든지 다음에 백성들의 뭐 고초라든지 이런 걸 조금이라도 좀 들기 위해서 이두를 그 창시하시가지고, 이제, 이 중국 그 말을 갖다가 저희 백성들이 또, 우리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편리하게 사용해라고, 또 어원을, 그 음뜻을 그 만드는 게 이두입니다. 이두. 이두로 이제 이두맹이 삼국시 때 고유명사 이두맹이 이게 목기초입니다. 목기초. 하지만 이제는, 저희는 이제는 뭐 목기초가 아니고, 뭐, 순금초도 아니고, 그리고, BC, 뭐, 1600년도에, 했던, 뭐, 숭업초 불이, 불이라든지, 아주 얄궂은, 뭐, 그런, 뭐, 어려운 명사는 다 이제 제쳐두고, 이제 저희는 참단기, 우리나라, 뭐, 좋은 말로, 세종대왕님께서, 뭐, 창시하신 한글로, 참단기입니다. 참단기. 목기초도 아니고, 순금초도 아니고 숭업초 뿌리도 아니고 이 바로 우리나라 고유명사로 그 참단기입니다. 참단기. 예, 이건 참 오늘 산행하면서 또 참단기를 만나가지고 또 구독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고객 여러분들께 또 참 우리나라 참단기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뭐 좋은 약초로서 또 찾아뵙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산삼 시즌이 되는데 산삼에 대해서 또 제가 제 나름대로 조금은 막 연구를 해가지고 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더 업시켜서 또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약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건강하게 그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태산 약초 박주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당기 그 자세 모습을 마지막으로 촬영하면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 좋습니다. 이렇게 이 참단기는 이게 자색을 띱니다. 자색을 띄고 이렇게 줄기도 보면 이 자색을 띱니다. 이게 참단기입니다. 이 갈라짐도 이렇게 끄트머리에 이렇게 갈라집니다.
참단기 이 산행가에 속하는 이 참단기입니다. 산행가 같은 경우에는 이 물가를 좋아하고 이 건조에 아주 강한 그런 식물입니다. 예. 예. 참단기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